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류의 작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작권에 관한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 작업을 하시려면 가장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컨텐츠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혹시라도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깔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을 하고요.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현장이 그다지 환경이 깨끗하진 못해서 급하게 화면을 살짝 몇 가지 올려놓고 찍게 됐는데 혹시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실행시켰습니다. 카메라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세팅 메뉴들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뭐 설정, 요거는 뒤에 있는 이제 플래시, 요건 타이머, 요건 화면 비율, 그리고 요거는 외부로 나가는 영상을 외부로 내보내는 거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볼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능이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효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가장 크게 보이는 요 버튼이 이제 셔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 요거는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따라서. 다만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의 화살표 두 개가 원형으로 만나 있는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얘는 이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바꾸는.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는 얘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전면 카메라 작동을 하고, 그리고 셀카가 필요 없고 이제 뒷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풍경을 찍거나 외부의 어떤 이미지를 찍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눌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면 카메라 작동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내가 사진 찍은 또는 동영상을 찍었을 때 이게 저장된 갤러리로 들어가서 실제 찍힌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한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게 사진, 동영상, 뭐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와 같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줌인, 줌아웃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원하는 줌인, 줌아웃을 뭐 1배, 2배, 3배, 4배, 뭐 0.5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요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화면을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벌리거나 오므려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인식했을 때에 표시되는 영역이거든요. 정확한 명칭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인식해주는 기능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컵 같은 게 놓여 있을 때는, 가게 되면 선택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네요. 어쨌든 뭐 얘가 음식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게, 뭐 인물일 경우 인물에 맞게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산지는 건 어렵지 않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는 이 셔터를 한번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 찰칵. 그러면 찍힌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갤러리를 눌러서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을 보실 수 있고, 확대, 축소하실 수 있겠죠? 뒤로 가기 눌러서 다시 카메라로 들어왔고요. 만약에 사진을 사실 찍을 때 확대나 축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카메라를 직접 들고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가거나 멀어질 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화면에서 손가락 두 개로 오므리면 넓은 영역을 이렇게 줌 아웃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벌리게 되면 확대해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유저리에 몇 배로 다 찍힐 수 있는지 세팅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유저리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0.5면 가장 넓은 영역이 되는 거고요. 광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이제 가장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1을 놓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표준 화각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각도로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플래시가 터져주면 좋겠죠. 그럴 때 쓰이는 게 위에 있는 이제 요 버튼입니다.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그 플래시에 해당하는 건데 얘를 눌러서 보시면 차례대로 플래시를 끄거나 또는 자동으로 켜거나 무조건 켜거나 여기에서 이세 개를 나란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꺼져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플래시가 안 켜지는 거고요. 켜놓게 되면 셔터를 누를 때마다 무조건 뒷면에 있는 플래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뒷면에 보시면 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그 렌즈 주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플래시인데 이 플래시를 자동으로 터뜨리는 거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가 되면 밝은 곳에서는 안 터지고 어두운 곳에서만 플래시가 터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거, 요건 타이머 기능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최대 10초까지, 그러니까 2초, 5초, 10초. 요거는 기종마다 좀 다를 겁니다. 제 거는 끄거나 2초, 5초, 10초로다가 되어 있고요. 어떤 모델들은 보니까 뭐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뉴들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기본값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거, 요거는 뭐냐면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제 거는 3대 4, 9대 16, 또 하나 뭐죠? 1대 1, 9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위아래로 약간 더 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9대 16 정도가 가장 넓은 화면이라고 보는데 얘는 최대치가 9대 22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을, 액정 전체 화면을 다이 찍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길어집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리고 얘를 9대 16으로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찍었을 때 보이는 가장 무난한 크기의 화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 모션 포토라고, 아, 이게 모션 포토군요. 제가 앞서서는 외부로 내보내는 거라는데 요건 제가 다른 걸 착각을 좀 했고요. 모션 포토라고 하는 기능인데 얘도 사실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움직임을 제 찍어줄 때좀더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거는 사진을 찍을 때 아예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좀 색상을 좀 예쁘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색감이 좀 바뀌죠. 흑백도 있고요. 애초에 찍을 때부터 이렇게 필터링을 줘서 원하는 효과를 넣은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본으로 놔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찍을 때좀 보시면 지금 제 거는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격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격자가 보이고 여기까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뭐가 보이는데 이건 제가 일부러 켜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설정에서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 격자가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사진이 삐뚤어지게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도로 좀 재밌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같은 경우에도 인물을 정 가운데다가 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정 가운데다가 두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을 약간 사선에다 배치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보통은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피사체는 요 라인, 여기 보이는 요 라인,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을 찍으려고 할 때, 정 가운데 인물이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살짝 이렇게 걸친다던가, 이런 쪽에 걸친다던가,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너무 많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게 찍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버튼은 지금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뭐가 좀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얀 거 보이시죠? 얘가 두 개가 겹치면 어쨌든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각도, 적절한 구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켜져 있는 경우에는 그거까지 맞춰서 이제 잡아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놓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 싱글 테이크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 있고, 사진, 동영상, 그리고 더보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종에 따라서 나오는 메뉴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보기를 눌러서 보시면 이 스마트폰을 찍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사진에 대해서 파노라마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거, 밤에 찍을 때는 이걸 놓고 찍어주면 좋겠고, 인물 동영상의 경우에는 얘를 놓고 해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슬로우 모션도 있고 하이퍼랩스도 있고 있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선택해서 찍어 보시면 꽤 재미있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설정. 사실은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 볼 일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설정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평소에 사진을 찍으시거나 동영상을 찍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바퀴를 눌러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먼저 장면별 최적 촬영, 뭐 촬영 구도 추천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종에 따라서 저하고 좀 메뉴 구성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는 장면별 최적 촬영 눌러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현재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즉,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사진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봤을 때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도록 장면을 최적화시켜서 찍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스캔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문서 스캔이 이게 꽤 유용한 기능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문서들을 스캔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이용하죠. 또 팩스를 보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팩스는 뭐 보낼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 그냥 사진으로 다 찍어서 메일로 다 전송을 하거나 문자로 다 전송을 하는데, 그렇게 문서를 찍을 때 주위 배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평이 안 맞아서 삐뚤삐뚤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쓰이는 게 이 문서 스캔 기능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촬영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구도 추천 얘를 역시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껐다 켰던데, 예, 아까 그 가운데 동그라미 보였던 거 지금 끄고 한번 나가볼까요? 끄고 나가서 보면 아까 있던 가운데 있던 동그라미가 없어졌죠? 안 보이시죠? 예, 요거는 다시 한번 눌러서 얘를 켜게 되면, 켜놨습니다. 나가서 보시게 되면 가운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 이 자리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이렇게 움직여서 원 두 개가 만나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살짝.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찍으면 좋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이거를 놓고 쓰시든 뭐 끄고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진 찍는데 좀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예, 스마트폰에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 이게 되어 있으면, 켜져 있으면, 여기 보이는 여기 켜져 있는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QR코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다 인식해주는 것. 얘를 꺼놓게 되면, 예, QR코드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물 찍듯이 찍을 수 있는 것.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촬영 버튼 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눌러보시게 되면 고속 연속 촬영이거나 GIF 만들기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고속 연속 촬영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형식은 고효율 사진하고 로우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안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고효율 사진은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 모드에서 촬영한 사진을 고효율 이미지 형식 HEIF로 저장하면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는 HEIF 형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일부 앱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거다 기껏 찍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될 정도로 다 사진을 많이 찍을 일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얘는 안 켜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파일, 프로 모드에서 촬영한 사진을 JPEG와 RAW 로우 파일로 각각 저장합니다. 로우 파일의 경우에는 조절된 색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로우 파일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스마트폰 말고 렌즈 교환하는 전문가용 그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포맷인데, 글쎄요,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경우에는 쓸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일단 안 켜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셀피,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는 사실 좌우가 뒤집혀서 보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실제 내 모습을 거울에 보듯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반전돼서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울로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고요. 그렇지 않고 얘를 켜놓게 되면 이제 거울이 비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지금 좀 꺼놓게 되면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찍힌 거죠.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얘를 켜놓게 되면 특히 셀카를 찍었을 때 얘를 켜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글자 같은 경우에 뒤집혀서 보이는,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셀카로다가 특히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얘를 켜놓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었는데 화면에서는 반대쪽 손을 든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셀카 동영상 많이 찍는 경우에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은 사용하시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쭉 나중에 보면서 좀 얘기 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요거 수직 수평 안내선, 요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라인들입니다. 요 라인들은 제가 방금 전에 봤던 요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하는 요걸 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나 이거 화면이 좀 뭔가 번거로워 보여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끄면 됩니다. 끄면 그 라인이 사라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편하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뭘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었냐면, 특히 이제 이 버튼이 되게 재밌는 버튼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건 이겁니다. 우리가 셔터를 한번 찰칵 누르면 찍히는 거죠.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찍힙니다. 지금 위에 보면 시간 카운트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손 떼면 다시 멈추는 거고요. 물론 동영상에서 셔터를 눌러서 찍어도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사진을 찍다가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야 될때 동영상을 옮겨가고 화면 비율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아무래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랑 동일한 환경, 이 가로세로 비율 내에서 그냥 바로 동영상을 찍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거는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촬영 버튼을 민대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눌러서 앞으로 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지금은 최대 100장까지 찍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00하고 적혀 있죠. 100장의 사진이 찍힌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넘겨가면서 보면은 다음 게 보이는 거지만, 얘를 누르면, 여기 있는 요 자리를 누르게 되면 찍힌 100장의 사진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요. 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실 수 있는 건데, 일단 전체를 다 버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얘를 눌러서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찍으면 100장이 찍혔죠. 여기에서 눌러서 보게 되면 구도가 조금씩 바뀐 게 보입니다.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찍었던 얘기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놓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머지는 지워버린다던가 이런 용도로 다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에서 눌렀더니 GIF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움짤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이 상태에서 찍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30장이 찍혔고요. 자, 나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이어붙여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카로도 찍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일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30장에 움직이는 사진이 찍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얘를 눌러서 고속 연속 촬영을 놓게 되면 똑같이 찍었을 때 100장의 셀카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눌러서 쭉 보시면서 이제 난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만 남겨놓고 나는 가령 찍어놓고 보니까 이 사진이 제일 난것 같아. 그러면 그 사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가 된다면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사진은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장만, 여러 장을 찍은 것 중에 한 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이 자리에 있던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은 사라졌죠. 그냥 한 장만 남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고속 연속 잘라품과 GIF 애니메이션입니다. 보통 GIF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속되는 형태로다가 어떤 움직이는 또는 일의 진행 과정을 보여줄 때 마치 동영상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미지인데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니까 좋고요. 다만 동영상과 차이점은 사진은 찍히지만 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영상처럼 보이지만 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사실 이 고속 연속 촬영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 대상차가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카메라 막 움직여야 돼서 구도를 정확하게 잡기 힘든 상황에서 사진을 딱 골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좀 보시면 이 자리에 요거 요게 이 상태에선 좀 다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자리가 저는 0.5,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자리가 뭐로 나오느냐면 나무 모양과 나무 두구루 세구리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다가 나오고 다른 카메라들은 뭐 나무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어쨌든 줌인 줌아웃 기능이고요. 이거는 셀카 모드에서는 얘가 지금 보는 것처럼 독사진을 찍을 건지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을 건지의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는데 얘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약간 멀어지죠. 약간 가까워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이 셀카 모드에서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나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게 셀카 모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디에 있었죠? 그게 이거 아닌데? 장면별 최적 촬영의 문서 스캔. 요건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이책 표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 해주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자리가, 요게 문서 표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눌러서 노란색 바꿔놓게 되면, 지금 보시면, 눌러서 스캔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보이죠.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찍히긴 찍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방금 전에 내가 찍은 책만 정확하게 잡아서 모퉁이들이 이렇게 보이죠. 얘를 잡아서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서 요것들을 잡아서 움직이시게 되면 만일에 약간 뭐 각도가 안 맞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움직여서 정확하게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규팅에 맞춰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됐죠? 그럼 문서 저장했대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뒷배경 아무것도 없이 딱 내가 찍고자 하는 문서만 찍히는 거죠. 얘가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약간 각도를 안 맞게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안 맞아도 자 눌러서 스캔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귀퉁이 잡아주고요. 제대로 잡혔다 싶으면 저장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문서 저장했다 나오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시 정확하게 삐뚤게 찍혔어도 조정을 해서 찌그러지지 않은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팩스를 보낸다거나 문서 어떤 거 제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찍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찍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찍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확하게 각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주위에 지저분한 배경들이 이런 데가 보이잖아요. 요 바깥 부분들이 이런 것들 없이 깔끔하게 찍히니까 훨씬 낫겠죠.
좀 더, 깔끔하긴 어떤 문서 형식으로다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촬영 방법이라고 여기 있죠. 촬영 방법. 네, 이건 한번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한번 혹시라도 촬영 방법이라고 명칭 못 찾으시면 비슷한 명칭 찾아보시면 됩니다.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량 버튼 누르기가 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볼륨 조절 같은 버튼 있죠. 그걸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줌인 줌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눌러서 보게 되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또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냥 원래대로 시스템 음영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명령.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뭐 스마일, 김치 촬영, 뭐 찰칵, 동영상일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 이렇게 말하면 촬영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플로팅 촬영 버튼은 화면에 원래 있던 것과 다르게 또 하나의 촬영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얘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쉽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안 쓰게 되는데 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갑자기 셔터 버튼 하나 더 생겨요. 얘는 아무 데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찍히는 거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얘를 눌러도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어서 얘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손바닥 내밀기. 이거는 뒷면 카메라 말고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손바닥을 내밀어서 내 손이 카메라에서 인식이 되면 손바닥이 인식이 되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영 버튼 누르기가 현재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셔터 말고 전 옆에 있는 음영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볼륨 업이든 다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찍히는 거고요. 이렇게 만일에 얘를 화면 확대 축소를 넣게 되면 두 손가락으로다가 오므리거나 벌리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볼륨 조절 버튼을 통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가 되는 거고요. 만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게 되면 기본적인 시스템 음영 조절인 거고요. 화면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쓸 때는 굳이 시스템 음영 쓸 필요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넣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면 따라오는 기본 이어폰 있죠? 기본 이어폰을 꼽은 상태에서 보시면 기본 이어폰은 오른쪽 귀 꼽는 쪽에 보면 조그맣게 그 마이크하고 리모컨이 달려 있죠. 그래서 전화 오면 거기다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그 볼륨 조절 버튼을 눌러서 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이어폰에 있는 볼륨 버튼이 일종의 리모컨 버튼이 되는 건데 만일에 그거를 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확대 축소 넣게 되면 볼륨 조절 버튼을 눌렀을 때 확대 축소가 되면서 사진은 셔터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활용하기는 사진 촬영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 음성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김치 다시 김치 왜 인식이 안 되나요? 다시 김치 왜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스마트폰 화면을 갖다가 녹화 버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기능 다른 데서 쓰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음성 인식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봤던 여기에서 얘가 켜져 있으면 지금 보시는 얘가 켜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김치 스마일 촬영 등등 해보시면 바로 찍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손바닥 내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셀카 모드에서 한번 되는 거고요. 손바닥을 내밀면 찍히죠.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인식이 되면 화면에 손바닥을 감싸고 노란색 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인식이 되면 바로 치워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손이 같이 지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밀었다가
인식이 되면 바로 손을 내리고 찍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셔터를 누르기 위해서 무언가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다만 이거는 셀카 모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내밀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바닥을 내밀어서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좀 보시면, 요거 위치 태그라고 하는 기능이 켜져 있어요. 저는 지금요. 위치 태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곳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이 사진에 기록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왔을 때 얘를 위로 이렇게 살짝 밀어 올리면 아래쪽에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올리세요. 위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보세요. 어디서 찍었는지가 나오죠.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눌러서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진들을 찍었는지가 다 나오죠. 어디에서 몇 장 찍었고 어디에서 몇 장 찍었고, 저는 지금 우리 집에서 되게 많이 찍었나 봐요. 180장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지도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집 근처에서 많이 찍었겠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좀 찍은 게 좀 나오고요. 전주에서도 예전에 찍은 게 있는데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아까 보셨던 여기에 있는 위치 태그라고 하는 요거, 얘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얘만 켜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화면 이제 조절판에 보시면 이 위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까지 켜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켜져 있으니까 위치 태그 혹시라도 꺼져 있으면 같이 켜놓으시면 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켜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자동 HDR. 이거는 어둡거나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진을 찍으려고 가면,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아주 밝은 사진, 밝은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두운 곳을 좀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밝은 부분의 색깔이 좀 더 환하게 찍히고요. 밝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를 기본 캐스팅을 썼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풍경 사진 찍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좀 하는데, 풍경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가령 예를 들자면 풍경을 찍는데 뭐 건물 안 또는 뭐 건물에 가린 그림자 이런 쪽은 잘 안 보이거든요. 어두워서 밝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자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걔네들이 잘 보이는 대신에 밝은 부분들, 빛이 밝은 환한 부분들은 허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아주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동 HDR은 이거는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도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실력보다는 컴퓨터 실력이, 내 실력보다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알아서 찍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상 추적 AF라고 하는 게 이제 오토포커싱이라는 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이제 전면 카메라 말고 후면 카메라로 풍경을 찍거나 달리는 사람을 찍거나,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찍어야 되거나 아니면 애완동물들 막 펼쳐뜨고 뛰어다니고 찍을 때는 대상에 초점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가 켜져 있으면 지가 알아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정확하게 포커싱을 해서 이제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다 아신 것 같고요. 재밌는 거 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초점을 난 이 어두운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싶은 여기를 손으로다가 톡 누르게 되면 그 위치를 좀 잘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추고 보니까 그래도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라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이게 밝기 조절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잘 보이게 밝게 했더니 여기가 너무 밝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디든지 난 여기를 좀 초점 잡고 싶어.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보이는 요 아이콘은 뭐냐면, 여기는 요거는 요 자리에 있었던 거는 자물쇠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초점을 잡기 위한 기본 값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색상이라던가 밝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값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밝기만 내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사진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묵직한 느낌? 신뢰감을 주는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아주 많이는 말고 약간만 어둡게 찍으시면 조금은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약간 사진을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약간 밝게 해주시면 돼요. 기본값으로다 보자면 내가 톡 눌러서 이렇게 잡으면 알아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살짝 어둡게, 살짝 밝게. 이 정도 차이만으로도 나중에 사진을 볼때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 동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스마트폰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면이 꺾이는 요 Z 플립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얘는 꺾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90도를 꺾었을 때, 이렇게 90도를 꺾었을 때도 화면을 이렇게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가로 찍기로다 놨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화면이 위로다가 보이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눌러서 화면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놓고 전면 카메라로다가 바꿔서 셀카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좀 멀리서 찍으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다 많이 찍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Z 플립 이외에는 이렇게 옆으로 다 길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은 이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들 쓰느냐면, 옆으로 다 놓고 쓰면서 그냥 얘를 옆으로 돌려서 찍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좀 보시면 이 설정은 똑같고요. 설정은 이 밑에도 여기 바뀐다고 해서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게 손 떨림 방지 기능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떨리면 사진이 흔들려서 찍히는 걸로 끝나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손이 흔들리게 되면 동영상을 보는 내내 계속 화면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멀미 납니다. 그래서 손 떨림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떨림 방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꺼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슈퍼 스테디 켜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꺼짐 켜다가 돼서 켜져 있으면 비교적 흔들림이 좀 덜한 그런 형태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편하시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옆에는 요거 요거는 그 화면의 해상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FHD하고 또 하나가 여기 SD로 적혀 있던 거 있는 건가요? 어쨌든 화질이 좀더 좋으냐 나쁘냐 뭐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걸 이용해서 필터 적용시켜 줄수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더보기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파노라마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떤 때 주로 쓰느냐면 그럴 때 써요. 약간 등산 같은 데 갔다던가 해가지고 주위 전경을 찍어야 될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 얘는 기능이 되게 쉽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제방 찍는 상황이 돼버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자, 파노라마를 놓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돼요. 이렇게 쭉 돌려서 끝까지 오게 되면, 셔터를 누르고요. 셔터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삥 돌리면 됩니다. 끝까지 오고 나면 찍힌 거고요. 다 찍히고 나면 눌러서 보시게 되면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제 방이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다 되게 길게 찍히게 되죠. 이거는 360도까지는 아니고요. 대략 한 30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이걸 들고 한 바퀴 뺑, 제자리에서 한 바퀴 뺑 돌면 어느 순간 이제 딱 촬영이 끝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확대해서 보게 돼요. 사진을 이제 들어가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전경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찍히게 되는 기능이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면 음식, 이건 이제 음식 사진 찍을 때, 음식 사진 찍을 때 주로 쓰는 기능이고요. 이건 그냥 해서 보시면 사진이 좀 더 예쁘게 찍힌다는 정도고요.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모드,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찍을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 동영상은 역시 이제 인물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영상 찍을 때 쓰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이 슈퍼 슬로우 모션은 슬로우 모션을 조금 더 강하게 걸어준 것,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하고 디렉터스 뷰 요거는 제가 아직 저도 안 써본 기능이라서 약간 말이 좀 어색한데, 슬로우 모션은 찍게 되면 천천히 찍히는 거죠. 그래서 간 예를 들자면 뭐 떨어지는 꽃잎 같은 거라던가 물방울 떨어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가 좀 이렇게 좀 극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는 이제 이 슬로우 모션을 쓰는 거고, 하이퍼랩스는 반대예요. 오래 찍으면 짧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튜브에서 하이퍼랩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하늘에 뭐 달이 이렇게 쭉 가는 거라던가 또는 노출을 오래 넣은 거기 때문에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궤적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밤에 또는 낮에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는 거 찍는데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찍을 때 쓰는 게 하이퍼랩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찍는 거는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셔터 누르게 되면 그렇게 찍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 속도로 다 찍는데, 다 찍고 난 다음에 멈춰서 보시면 실제 제가 찍은 것보다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랩스는 반대예요. 누르면 내가 한 10초를 찍었는데 한 1초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장 이걸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은 셔터 누르고요. 폰을 뭐 창가나 이런 데다가 딱 고정해 놓고 셔터 딱 눌러 놓고 한 몇십 분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와 보면 창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되게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죠. 반대로 되게 빠르게 휙휙 지나는 형태로 찍힙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카메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좀 하려면 영상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럼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돼요.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그냥 무턱대고 찍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재미있고 좋은 영상과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주제를 갖고 찍으면 좋습니다. 가령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서 사실은 수업시간 1시로 드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나서 되게 많은 곳들이 이렇게 물에 잠겼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강남역 물 잠긴 거, 그거를 그냥 비가 그친 다음에 카메라로다가 길거리에 갔다가 걸어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이 거의 한 시간 넘게 강남역 일대를 물에 잠길 돌아다니고 지하철역도 들어가 보고 사람들 뭐 버스 정류장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침수된 차도 보여주고 아스팔트 물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 걸어다닐 때 발이 얼마나 잠기는지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쭉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뭐 특별한 뭐 기법도 쓴 것도 없고요. 뭐 화려하게 보이고 싶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찍은 거예요. 쭉 천천히 찍은 거예요, 걸어다니는 속도로.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물난리가 났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적절하게 주제를 맞춰서 어떤 영상을 찍는다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만드시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령 내가 뭐 여행을 좋아한다? 그럼 여행지를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적절한 영상을 꾸준히 찍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나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야생화들만 찍겠다라던가, 아니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여행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겠다라던가, 뭐 아니면 지금 제가 찍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영상을 찍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어보시는 것, 특히나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나오는 이 궁금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얼굴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얼굴 노출하지 않고 찍으면 돼요. 그냥 뭐이 정도 가려놓고, 아니면 아주 가까이 가서, 또는 아주 멀리서, 또는 뭐 천장을 놓고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디오만 들리게 찍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찍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할게 전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보기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 영상이 생각보다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오는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찍게 되면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걸리지 않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 건지 결정을 좀 하시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글로 좀 올려놔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게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이 문제가 뭐냐면, 대면 수업하고는 좀 달라서 수강생분들하고 강사가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 강의를 듣기는 좀더 편하죠. 저도 뭐 강의를 그냥 집에서 틈나는 대로다가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들과 어떤 인간적인 교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단톡방을 좀 이용해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찍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결정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 무턱대고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많이 찾아보세요. 가령 나는 책을 읽는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 그러면 오디오북 또는 뭐책 읽는 영상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 나는 여행 영상을 좀 찍고 싶어. 그러면 여행 블로거, 여행 영상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 나는 뭔가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걸 보고 보통 리뷰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뭐 카메라 리뷰, 또는 뭐 자동차 리뷰, 뭐 스마트폰 리뷰,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해 보시게 되면 리뷰 영상 찍어 놓은 것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찍고자 하는 영상의 주제 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을 좀 많이 좀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삼아서 직접 영상 한번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카메라로 다 보여드렸던 이 책이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책을 읽는 영상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있을 텐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걸 찍을 때내 얼굴을 보여줄 건지 책을 보여줄 건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얼굴을 보여줄 거면 카메라는 그냥 셀카로 다 나를 보여주면 셀카로 다 나를 보여주면서 책을 읽어주면 돼요. 그다음 나는 얼굴을 나타내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한번 테스트 한번 제가 실제로 찍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바이북에서 출간된 평선준 작가의 살짝 웃기는 글이 잘쓴 글입니다 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 좀 볼까요? 우리는 코미디 작가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머 중 원두막 삼행시라는 게 있다. 어떤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원두막 삼행시를 들었다. 아시다시피 삼행시는 상대방에게 한 자씩 운을 떼게 하는 게 묘미다.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두쪽다 빨개. 막, 막 빨개.
매우 단순하고 싱거운 개그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게 재미있어서 단단히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써먹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슬며시 식탁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오늘 재밌는 삼행시를 하나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자 10살짜리 손자가 반응했대. 뭔데요, 할아버지? 원숭이 삼행시야. 내가 한번 운을 띄워줄래? 손자,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 숭하게 빨개. 이. 이게 아닌데. 나는 이 얘기가 너무 싱겁고 웃겨서 자다가도 다시 떠올리며 킥킥대곤 했다. 그러나 이건 그냥 허무 개그일 뿐 내가 생각하는 유머와 위트 있는 글쓰기와는 다른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멈추면 이것으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한번 볼까요? 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챕터 좀 볼까요? 우리는 코미디 작가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머 중 원두막 삼행시라는 게 있다. 어떤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원두막 삼행시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한번 찍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가령 난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건좀 그렇고 그냥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한 가지 좋은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그냥 찍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찍으면 셀카 모드가 되지만 내가 보고 있는 대상들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뭐 찍히는 대상이 초상권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특히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어야 그걸 가지고 편집도 해보고 할 테니까 숙제를 좀한 가지 더 내드리자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주제에 맞는 사진 동영상들을 좀 많이 좀 찍어보시는 것까지 많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뭐 몇십 개씩 찍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정도 찍어보는 것까지가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